거리를 걷고 친구를 만나. 일상에서 당연했던 것들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는 요즘입니다. 이럴수록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사와 감사의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번 주도 울림과 감동이 있는 다양한 문화 소식들 만나봅니다. 이중섭의 그리움, 편지가 되고 그림이 돼요. 이번 전시 어떤 전시인가요? 이중섭 화가의 그 자상한 그 가족 사랑에 대한 그런 면을 볼 수 있는 전시가 바로 이번 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가 이중섭보다도 평범한 아빠, 다정한 남편으로서의 이중섭 화가를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전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리에이터님, 이번에 새롭게 오픈하는 이 전시되는 작품들 좀 소개해 주시죠. 이번에 원본이 처음 공개된 것이 이제 이중섭의 편지화. 그 편지화를 보낼 때 이중섭 화가는 아들 둘이잖아요. 그렇죠. 서로 싸울까봐 비슷한 그림을 하나씩 그려서 보냈거든요. 너무 다정다감하세요. 이번에 그 전시 저 보고 이중섭 화가 되어 빠지는 거 아니에요? 아마도 이미 빠져 계시죠? 저는 예전에 빠졌습니다.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잘 지내고 있으려 아빠는 잘 있단다 이렇게 하고 같이 이렇게 갖고 노는 그림을 그려서 보내주셨네요. 그렇죠. 아. 사이좋게 놀라는 그런 의미도 되고. 근데 사실 이 작품들을 보면 볼수록 이중섭 작가님 굉장히 전무후무한, 역사적으로 정말 이런 남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진짜 최고의 남자친구상인 것 같아요. 저는 왜 크리에이터님 빠지신 줄 알고 있어요. 지금 빠지신 지 10년 넘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전국의 남자분들이 마사코상한테 보낸 그 편지 있잖아요. 교과서로 좀 만들어서 많은 남편분들과 남성분들이 조금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대야. 나의 대야. 지금 다른 어떤 인스타 글귀나 인터넷 글귀를 보면서 연애 잘하는 법 이런 거 할 게 아니에요. 이중섭 갤러리 오세요,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남편과 결혼한다. 난 다시 태어난다면은 이중섭과 결혼할 수 있다면 상황이 맞으면 이중섭과 결혼하겠다. 자, 왼손은 이중섭, 오른손은 현재 남편입니다. 현 남편. 다시 태어난다면 현 남편 아닐까요? 아, 너무 다 이중섭. 나 하나 둘 셋도 안 했어. 뭐 당연한 걸 물어보니 얘야. 이런 것들 많이들 보시면서 진짜 사랑의 에너지를 받고 갔으면 좋겠어요. 네. 저 지금 너무 충전됐거든요. 진짜. 이중섭 같은 남자친구를 만나는 걸 기원하면서 네. 오늘 정말 전시에 감사드립니다. 네, 꼭 남자친구 좋은 분 만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도 너무나 확실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실비아에게 이해해줘서 어렵지만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도 실비아 와이프께서 네, 좋아했습니다. 내조를 하고 계시죠? 네. 오늘은 그러면 어떤 전시인가요? 이름이 매개 영주 십경전이었어요. 어떤... 매개라는 사람은 네. 제주의 그 조선말의 선비예요. 그래서 그분이 제주의 열 가지 풍광을 읊었어요. 그럼 영주라는 단어는 뭔 거죠? 영주는 큰 바다에 있는 고을을 얘기해요. 제주를 영주라 하죠. 성산일출봉에 대해서 시를 쓴 게 있습니다. 그 나와 있는 문장 중에 초간이 있어요. 요 뒤에 있는 작품 네, 초간. 초간이죠. 촛불이 켜듯이 눈이 활짝 뜬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거는 예, 성산포 일출봉 주변에서 네. 바다에서 해가 솟아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게 마치 용이 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눈을 활짝 불키는 것처럼 촛불처럼 밝히는 걸로 본 거죠. 우리 초소 패밀리 네. 두 분도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아쉽게도 한 분 못 오시고요. 한 분만 오셨습니다. 정웅표, 서울 경기에서 활동하는 정웅표 선생님 왔어요. 네, 서울 경기 초소 담당 네. 전문 작가님. 정웅표 작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어떻게 이렇게 다 잘생기고 멋스러운 어떤 힙한 아재 작가님들 이렇게 많으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게 본거지 모자예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코디를 할 수가 있죠? 진짜 너무 힙해요. 난 나의 다운타운 베이비야. 이거 거의 이 느낌이에요. 나이 들으니까요. 그래서 머리가 많이 썼는데 빠지고 그러니까 어디 가면 그게 보기 싫고요. 초소는 그 빨리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아주 심플한 거예요. 선을 많이 줄이기 때문에 줄을 맞추는 사람이 있고 안 맞추는 사람이 있고 그 공간을 넓히는 사람 있고 좁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공간을 어떻게 운영할 건가 거기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져요. 근데 요거는 굉장히 작가님 잘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제주의 신경 중에 어디인 거죠? 삼방굴사. 삼방굴사. 네. 정월주가 그렇게 삼방굴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부처님을 이렇게 모셨다. 이런 거. 저 같은 경우는 행간이 없어요. 저는 공간을 상당히 넓히는 작업이에요. 글씨 내에 포함되어 있는 공간을 상당히 넓히는 작업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 공간, 글씨 내의 공간들을 넓힌다. 네. 상당히 넓어졌다는 게 뭔지 알겠어요? 넓히고 억새 있죠. 억새가 날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속에서 질서를 찾는 거죠. 작가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재밌으셨죠? 네. 어땠어요? 제주도에서 이렇게 방송하는 거 어때요? 오늘 새벽부터 왔거든요. 오늘 보람이 있고 너무 행복합니다. 작가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